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한 금귤청을 담아서 금귤에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로 뭐 데코하실 필요가 없고, 뭐 하시게 되면은 사용하셨던 허브 종류, 뭐 타임이나 이런 걸로 좀 해주시면 되고, 과육 자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데코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리고 오전에 만들면 점심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금귤의 향이 나고요. 이게 지금 오전에 담궈서 설탕 다 녹자마자 만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면은 설탕 맛밖에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설탕 맛보다는 금귤 자체의 풍미도 느끼실 수 있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저온 숙성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풍미를 느끼실 수 있긴 한데, 숙성을 할 정도로 양을 많이 늘리시다 보면은 설탕을 녹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소분해서 당장 쓰실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하실 거를 따로 보관하시는 게 조금 더 활용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숙성 시간은 설탕 녹이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빨리 녹이시고 싶으시면은 보여드리는 영상 속 그 정도 양이면은 머신기 위에나 온수기 위에 올려두시면은 금방 녹습니다. 30분 단위로 한 번씩 저어주시기만 하면은 한 4-5번 저으실 때쯤, 그러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셨을 때 설탕이 다 녹아요. 다 녹게 되면은 저온으로, 그러니까 냉장 보관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온 숙성을 하면서 천천히 맛이 배어드는 거와 상온에서 발효가 되듯이 빨리빨리 이렇게 숙성이 되는 것은 나중에 맛에서 차이가 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먹을 때는 크게 못 느끼지만 한 며칠 지나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맛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요 맛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풍미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저온입니다. 그러니까 냉장 보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금귤청 만드는 영상 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하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뭐 옛날에는 낑깡 뭐 이렇게 불렀던 금귤이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금귤청을 만들어서 맛있게 금귤 에이드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금귤청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설탕에 절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약간 금귤만 넣기에는 맛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에이드 만들기에는 조금 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알려드릴 거라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우선 금귤은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슬라이스를 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슬라이스를 치실 때 그 꼭지 부분 먼저 날려주시고 끝에도 살짝 날려줍니다. 요 끝에 날린 거는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양끝은 날리고 이제 여기에서 슬라이스를 그냥 해주셔도 되고, 카메라 각도를 지금 슬라이스를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깍둑썰기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괜찮으시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왜냐면은 스무디 빨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깍둑썰기로 하면은 이렇게 씨가 자동으로 좀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금방 씨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이거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스무디 빨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은 가장 좋고, 모양이 근데 이렇게 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해갖고 하겠다 아니면은 슬라이스로 해서 좀 모양을 이쁘게 해서 데코까지 한 번에 잡겠다, 뭐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이 양을 전부 진행해 볼게요. 이게 250이에요 250. 네, 이렇게 해서 손질을 다 했고요.
이게 씨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잘 빠지긴 하는데 쬐끄맣고 그리고 씨가 많아갖고 이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두면은 원가 대비 조금 괜찮기도 하고 맛도 상큼하고 이맘때 만들어 둬야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바로 담으시는 게 아니고 한라봉을 하나 준비합니다. 한라봉 귤을 준비하면 안 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귤도 괜찮아요. 귤도 괜찮긴 한데 이제 한라봉을 하는 이유가 과육이 좀 더 어쨌든 귤 사이즈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한라봉으로 하는 거고 한라봉의 단맛이 조금 더 귤보다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한라봉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라봉을 껍질까지 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물을 유지하고 옆부분, 그러니까 위랑 옆부분 이렇게 해서 껍질을 이렇게 까주시는 게 가장 좋고 힘드시다. 솔직히 힘들어요. 손 많이 가고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 주시고 여기 칼집을 살짝 내줘요. 칼집. 이건 왜 그럴까요? 과육까지 맛이 빨리 좀 퍼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껍질을 침투해가지고 설탕이랑 금귤이 한라봉의 맛과 섞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매장에서는 사실 2-3일 숙성, 뭐 한 번에 만들어 놨을 때 대용량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2-3일 숙성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니 뭐 2-3일 숙성을 해도 괜찮지만 당장 판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은 바로 오전에 작업하셔서 오후에 판매하셔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작업했던 작업하신 한라봉을 밑에 깔아줍니다. 뭐 까는 거는 뭐 이쁘게 까셔도 되고 아니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에이드로 할 때 풀 때 결국에는 다 헝클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 칼집을 안 내시면은 원물이 에이드 하실 때 좀 살아있고 칼집을 내시면 단점은 한라봉은 조금 흐트러질 거예요. 그다음 설탕을 녹일 때 한 번씩 또 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단을 깔고 금귤을 넣어줍니다. 그럼 금귤이 어느 정도 찼죠? 그럼 다시 한라봉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금귤을 다 올려줍니다. 한라봉 양 자체는 금귤보다는 확실히 적어야 돼요. 왜냐면 한라봉이 더 많아지는 순간 금귤의 향이 한라봉에 묻히기 때문에 이게 섞여야 되는데 묻혀요. 양이 많아지면. 그래서 뭐 2:1, 3:1 정도의 비율로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줍니다. 한 347이니까 그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얼마 안 쓴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한 병이 꽉 나오죠. 금귤 한 팩에 500 정도에 한 5,000원? 그 정도면 구매 가능하시니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설탕과 합하면 한 69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690에 10분의 1로 레몬 착즙을 넣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69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79거든요. 10만 남기고 하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가 이제 69 정도. 설탕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이제 설탕이 좀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녹기 때문에 마지막에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잘 저어서 설탕을 녹여주십니다. 설탕이 다 녹는 순간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숙성을 하면 할수록 풍미는 높아지긴 하는데 급하신 경우에는 설탕만 녹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레몬즙 이제 한 뭐 69, 70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많지 않고요. 그리고 레몬 자체도 지금 한 박스에 140g짜리 보통 쓰시는 크기 요 사이즈 두 개도 안 들어가요. 한 개 반이면은 60이 넘거든요. 지금 70 넘게 나왔기 때문에 레몬 자체도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농축액을 쓰지 않는 이유는 확실히 그러니까 농축액이 맛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생과일을 이용하였을 때 만든 그 조합, 조화가 찻집의 그 풍미를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숙성이 그리고 되면 될수록 뭐 레몬도 칠레산이다, 미국산 뭐 썬키스트다, 뭐다 뭐 이렇게 사용을 구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성이 될수록 그 쓴맛이나 아니면은 단맛, 과일 자체 이게 시긴 하지만 신맛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맛을 낸다고 해도 이게 또 생과일 자체에 또 좋은 거를 쓸 때 그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숙성을 해야 되는 뭐 청이나 이런 거 담그실 때는 좀 좋은 거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물론 대용량으로 말고 2, 3일 팔 정도로 만드시는 소량 만드시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장기 숙성이 갈수록 이 맛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다 녹을 때 한번 음료 맛 평가해 보겠습니다.